이 자식들이 부모한테 튕기는 격이 많을 거예요. 어, 뭐 성격이 날카롭단다, 뭐 날카롭고 또 예민하다, 뭐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한다, 좀 의견충돌이 많고 좀 밖으로 좀 많이 돈다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자식덕으로 대박이 나는 띠가 있다면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네네. 좋죠. 어, 자식으로 애물 단지도 중년 운이 돼서 효도하는 자식들 많아요. 네. 그래만 알고 있으면 계시면 됩니다. 네. 부모는 52살에 경술생이고요. 네. 자식은 24살에 무인생이고, 그리고 또 부모가 56살에 병호생이고, 자식은 30살에 임신생이고, 그리고 또 부모가 48살에 가민생이고, 자식이 20살에 이모생이고, 그리고 또 부모가 46살에 변진생에, 자식은 21살에 신사생, 그리고 또 30대 거꾸로 나이를 가는 것 같네. 36살에 변인생이, 자식이 15살에 정혜생입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44살에 무호생이, 19살에 개미생입니다. 이제 이런 분들은 상생관계도 있고 또 중인관계도 있어요. 하지만 오행에서는 합의가 되는 자식들이에요. 부모가 53살에 기유생이고, 자식이 29살에 개유생이에요. 둘이 뭐 일이 안 맞다, 뭐 어떻다 이러는데, 오행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금, 저 토고 흙이고, 자식은 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뭐 금생수, 뭐 토생금 이래 나가잖아요. 그런 오행으로는 괜찮아요. 처음에는 부딪히나 나중에 어느 정도로 중년이 되면 이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다. 그리고 또 부모가 52에 견술생에 금이고, 자식이 24살에 무인생에 흙이다. 그러면 금생수거든요. 또 이렇게 둘이는 합의가 있는 거예요. 이제 띠에도 합의가 있고 요 오행에도 합의가 있으면, 이 자식은 나이 어릴 때도 효자고 나이가 들어도 효자입니다. 요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부모가 56세 병호생이고 물이고, 그리고 자식은 30살에 임신생, 수생금입니다.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는 그냥 이 띠를 보면 그냥 무난무난해요. 하지만은 이 오행으로 봤을 때는 합의가 있는 거죠. 처음에는 뭐 없는 듯 있는 듯 해도 나중 되면 이 자식이 부모를 더 챙겨준다. 그냥 이 자식이 그냥 애미기는 것보다 그냥 무난하게 옆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는,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. 48살에 갑인생, 오행으로는 물이에요. 그리고 자식은 20살에 이모생입니다. 네. 목입니다. 금입니다. 그러면은 이리 수생, 오행으로 수생 금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인간 합도 있고 띠 합도 있고 오행도 합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난하겠죠. 부모는 46살에 변진생 흙이고요. 자식은 21에 신사생 금입니다. 토생금이라고 오행에 맞죠. 그거 이 자식들도 이래 보면은 뭐 별로 안 좋아요. 부모하고 충이에요. 이렇게 삼합으로 봤을 때 충이지만은, 이 자식들이 부모한테 튕기는 격이 많을 거예요. 뭐 성격이 날카롭단다, 뭐 날카롭고 또 예민하다, 뭐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한다, 좀 의견충돌이 많고 좀 밖으로 좀 많이 돈다. 뭐 21살이라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 자식은 14살에도 좀 반항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지금도 반항기가 꽤 많다고 봐야 돼요. 근데 이런 자식들이 이제 중년 운이 되면 부모한테 효도하는, 이제 대박을 날 수 있는 띠. 부모가 아무리 밀어줘도 못 따라오는 자식이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는 봐야 됩니다. 왜? 내가 무슨 사리끼가 있는가, 야가 왜 이래 안 되는지. 이 얘기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내가 열심히 받쳐주는데 안 따라준다 할 때는 이 부모 간에도 한 봐야 되고 운도 한 봐야 되는 거예요.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이 없고 새끼 손가락도 깨물어도 아프다 하잖아요.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 입장이라면 이 자식이 가라는 건 무슨 짓을 원하겠습니까?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부모의 능력 그리고 부모의 서포트가 쫓아줘야지만 용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.
근데 서포트를 아무리 해줘도 자식이 못 따라줄 때는 이유가 있겠죠. 어, 내하고 뭐가 안 맞는지, 어, 이 얘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, 어,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오행의 합, 뭐 궁합, 뭐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래 이제 애물단지 그런 자식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고맙습니다. 오기보살이었습니다.